번째 질문으로 이 우주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서 우주 경제, 우주 산업 등등해서 어떤 하나의 커다란 산업 생태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활성화되느냐라는 질문 자체는 그 뒤에 후속 질문으로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주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뉴스페이스라고 이제 하는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을 쭉 해왔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로 그 우주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죠. 뭐 대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그 과거의 군용 기술의 상업 뭐 용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ICT 기술이 이제 우주 쪽에 이제 접목되고 이제 그런 변화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또 그 저궤도 소형 통신위성 뭐 원웹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또 거기에다 우주 관광 뭐 이런 식으로 그 민간 기업들이 이제 대거 이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이제 뭐 생태계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으로 이렇게 돌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경제를 말씀하시니까 결국 이제 산업체가 이제 중요한데요. 아직은 저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산업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이제 그 뭐 발사체라든가 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이런 데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이 있으면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그 인력을 또 다른 데다 돌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초창기에 나우에 참여했던 그 회사가 뭐였었죠? 저기 그 현대모비스. 아, 현대모비스도 네. 여기 KSB에 투할 때는 체계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빠졌고요. 대한항공도 빠졌죠.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나우 때 좀 했었고 현대모비스는 그 전에 또 KSR 우주 과학 로켓 할 때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기 해봤자 골치만 아프고. 네. 돈이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위성 쪽도 사실 카이가 주로 많이 하고 그러지만 카이도 여기 그 자기네 전체 매출에서 이 위성 쪽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 뭐 누구의 뭐 잘잘못 따지기 전에 이게 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 만한 그 상황이 못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서는 뭐 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는 국내 상황을 좀 많이 국내 이 산업 생태계를 좀 많이 좀 봐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 일본에서 추진하는 그 우주 산업이 본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해외에서는요? 예, 예. 아 거기서는 그럴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많죠. 우선은 거기는 시장이 좀 큰 것 같고요, 굉장히 예. 시장이 큰 것 같고. 뭐 스페이스X는 거의 뭐 정부와 관계없이 자기네 자력으로 시작한 거고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돈도 있고 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지만 그다음에 그 은퇴 과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데려갔다고 그러고요. 뭐 제가 아는 그 미국의 뭐 교포한테 들은 것도 젊은 애들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크루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거기는 또 저 상장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일본 사업을 이 투자가들이 여기서 이제 돈을 빼먹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당분간 상장을 안 하겠다. 뭐 그랬다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저 그 뭐 시장도 되어 있고 인력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거를 정부 주도로 사업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 저 그냥 민간에게 맡기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 이게 좀 잘 불러가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경쟁력이 약하면 도태되겠죠. 그런 뭐 국민성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작사가 계속 주도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거의 5채는 미쓰비시한테 넘겨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걸로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아마 돈을 엄청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자기가 손실을 나는 거를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 것만 발사해서는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저희가 그 신뢰성 있는 그 어떤 발사 능력을 키워가지고 해외 수주도 좀 받고 이러면서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야지 이것도 뭐 발사 지원 산업화가 될 것 같고요. 결국 투자 같아요.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네. 뭐가 되는데 그렇죠. 시장이 그리고 그 시장이 이제 민간 기업이 자력으로 되기 전까지는 네. 결국 정부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만 네. 아직 그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적은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한계 아직까지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늘었죠 옛날에 비하면. 좀 국가별로 많이 일단 상황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다르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만 바라보더라도 국내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분야별로 진도 차이가 큽니다.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우주 사업을 뭐 깊이는 깊진 않지만 조금씩 좀 보면서 또는 그 발사체 분야가 있고요. 발사체 분야.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위성 분야가 있고요. 또는 이제 지금 여기 또 주제가 들어가 있지만은 우주 탐사 분야도 있고 뭐 위성 영상 활용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주 산업화 또는 산업 인프라 관점에서 진도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성 산업이 부진하냐, 부실하냐, 위성 사업이, 산업이 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위성 산업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 세계 뭐 숫자로 뭐 4위권이다, 뭐 6위권이다 숫자로 표현하면은 또 여러 가지 숫자가 뭐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지만은요 위성 산업의 우리나라의 산업화 수준은 제가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요. 물론 이제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발사체의 산업화는 어떠냐라고 하면 아 이거는 매우 초보적인 지금 앞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가 되는 또는 우리나라 전체 우주 산업의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중간 정도다라고 발사체가 뒤처진 건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건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저희 나라처럼 인공위성만 개발하는 나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 발사체를 자기가 만들면서 인공을 얹어 쏘고 그랬지.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는 구도로 처음부터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이 국가에서 저기 미국의 뭐 견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극복하면서 발사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한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사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진도가 이렇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조금 제가 바로잡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발사체를 이제 그 우리가 우주 개발 처음 시작한 게 1990년대 초예요. 그런데 예, 국제적인 레짐이 생깁니다. 그게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이제 체제인데 그게 이제 MTCI예요. 미술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라는데 그게 1987년에 생깁니다. 그게 생기면서부터는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미사일 혹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 이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국제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발사체 분야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기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위성 사업, 우주 사업 시작을 했는데 위성은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수입, 뭐, 부품, 외국의 기술을 사오기도 하고, 부품 사오기도 하고, 막 되니까 빨리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추격형 이제 기술 개발을 했는데, 발사체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예. 이제 발전지 쪽에.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의지가 없었던 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러시아 아니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렇게 막 세계로 막 터져서 유민처럼 돌아다니는데 그때 우리는 봤을 때는커녕 이제 조그만 저기 사운딩 로켓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좀 더 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해서 아니 체계는 안 하더라도 엔진 뭐 저 리퀴드 라켓 엔진이라도 뭐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점점 차단되고 항상 한 발 늦는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여론에서 무조건 우주 개발을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발목을 잡으니까 그게 아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다른 나라하고 시작이 좀 다른 예. 것 같아요. 그 뭐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처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 추진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에서 막 이거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겨우 뭐 그러니까. 예산 지금 주고 예.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소도 생기고 뭐 또 인공위성센터 생기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구원들이 이제 보따리장갑처럼 이렇게 프로포절 들고 댕기면서 이거 하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97년인가? 언제 95년에 정식으로 연구소가 됐죠? 우리가 1989년에 설립이 돼서 부설이었죠. 그것도 기계연구원 부설이었고 96년인가? 96년에 우리가 정식으로 독립된 거는 그거 엄청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획된 초기에 계획돼서 한 게 없었고 계획하에 시작한 거는 1996년에 이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제 예, 그게 맞아요. 생기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겼어요. 예, 그 전까지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90년에 소련 해체됐는데 96년에 그 법이 생겼으니 그 사이에는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네. 아까 저 박사님들께서도 좀 일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파이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국내 기업들이 주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시장적 가치로서 굉장히 좀 작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달 탐사가 진행되는 2020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저기 어떤 산업 생태계로서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든지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는 초기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라면집을 한다고 그러면 그 뭐 뭐 한 달 정도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요. 예. 뭐 또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그 이 초기 투자 기간이 예. 저희가 생각하는 뭐 IT라든가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그 자동차라든가 뭐 제철 산업보다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긴 호흡으로 보고 뭐 한 미국도 지금 우주에서 이게 상업화가 돼가지고 할 거야.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거는 그 1960년대, 5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한 수십 년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로 군하고 그다음에 군의 그 위성 발사하고 그 나사에 이런 거하고 해서 거의 아폴로에서는 돈을 엄청 그냥 쏟아붓잖아요. 그건요. 그건 다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래도 굉장히 어떤 기반이, 기술 기반도 다 됐고 많은 그 또 산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런 그 뭐 기반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뭐 몇 년 안 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지금 이건 뭐 경제성이 전혀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평생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한 3, 40년은 투자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금 언제 96년서부터 계산해봐도 지금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더 투자를 한 다음에. 그때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도 벌써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임무도 많이 늘었고 이쪽 하는 임무도 늘었고 예. 네, 그 기업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아 이거는 뭐 비즈니스가 전망이 없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속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그 위성 분야는 예. 그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자생적인 어떠한 펀딩을 갖고 많이 여러 가지 중형위성 위주로 뭐 수출도 하고 그런 업체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 위성 쪽은 그 위성의 어떤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우수한 성능의 위성들을 개발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 단위의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고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위성 분야는 저는 그 지금도 아 이건 우리나라는 뭐 미국급은 아니지만 그 상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트랙에 들었다 발전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위성 영상 활용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안보라든지 이런 수요 이런 게 묶여 있다 보니까 실은 그렇지 않는 이제 그 어떤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영상의 어떤 정밀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 부분이 실은 여기 그 또 현재 어떤 흐름 중에 하나인 4차 산업에 관련된 뭔가 그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보를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를 생성해내는 이렇게 좀 좋은 활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이고요. 뭐 해상도 0.5m짜리 뭐 저 서브미터잖아요. 이제 1m 이하짜리 뭐 카메라도 있고 영상 저 위성도 다 있다고 그렇게 막 선전해도 사실 그 영상을 실자들이 쉽게 액세스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다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좀은 좀 뭐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로 우리나라의 그 뭐 안보 상황이 그럼 뭐 그거 일반인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고 그냥 그 그냥 뭐 저기 뭐 정보 군이라든가 뭐 저 정보 수집 이런 기관에나 도움이 되는 거지 일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안보 현실이 사실 이거 위성정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인기도 날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런 국가 안보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성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모티베이션이 그래서 모티베이션 수요가 아니고 안보 때문에 시작한 건 사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이제 굉장히 덜 발달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그 왜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그동안 쭉 가면서 이게 온도가 그래도 많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우리 신혜숙 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위성 쪽에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다만 이제 말씀처럼 이제 발사체 분야가 좀 늦고 뭐 또 위성을 갖고 활용하는 분야가 좀 늦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뭐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 산업을 얘기할 적에 이제 위성과 발사체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앞부분에서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뉴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위성과 발사체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한 많은 시장,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관련되는 것, 또 그다음에 광대역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 뭐 이런 그 서비스를 막는 모든 것들이 이제 확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그 이제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통계 보니까 지금 우주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90% 이상이 위성 활용이에요. 그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또 위성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위성 제조나 발사체 제조는 스페이스 이코노미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우주 산업 아주 발전돼 있죠. 세계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발전돼 있잖아요. 전부 모든 차가 지금 다 내비게이션 차 다니니까. 네. 근데 아까 그 신 박사님이 그 발사체 쪽하고 위성 쪽하고 그 산업에 주는 그런 어떤. 그 뭐라 임팩트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실 발사체는 지금 저희가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으니까 다 국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입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위성 기술하고 뭐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체계 기술은 상당히 체계 종합하고 또 뭐 제작하고 하는 기술은 높을지 모르지만 부품 레벨로 내려가면 그게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으면
그거 뭐 몇 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R&D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냥 사다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 생기냐면 이게 단가가 비싼 거예요, 단가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기네 나라의 제품, 부품을 사다가 위성을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수입해서 여기서 사는 거하고는 그쪽에서 판매하는 부품가도 다를 거고 아무래도 저에게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나중에 우리가 만약 위성을 해외 수출하다 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차라리 발사체는 지금 완전히 여기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저희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차라리 이쪽에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술 마시면 됩니다. 원장님 지금 아마 10월인가 임기가 몇 가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저도 한두 개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그 일단 그 위성의 어떤 주요 탑재체나 부품 이런 부분은 꾸준히 국산화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예를 들면 뭐 대구경 뭐라 그러죠? 반사경 이런 부분들은 1m 넘는. 아 그러면 지금은 이 제작 비용 대비 몇 퍼센트나 위성마다 다 다릅니다. 위성도 그 정지궤도부터 뭐 소형위성까지 있는데 비율은 좀 다르지만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자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는 위성들은 상당히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그 국산화율이 또 부품수로 따지면 안 되고 부품수 기준이 부품수일 수도 있고 뭔가 예산일 수도 있는데 돈으로 해줘. 돈. 돈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좀 위성마다 다 한 그래도 위성당 10개 정도 있거든요. 한 50% 넘어요 이제. 국산화율은 한 80% 되죠. 아니 부품수 말고 액수로. 예를 들면은 다목적 뭐 6호 7호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적인 거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국산 부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 그러니까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해외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개발할 필요는 없죠. 그 돈만 드는 거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에서 지금 한창 여러 가지 분과별로 논의 중인데, 한국형 발사체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상용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지금 이제 분과별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 어떤 여러 가지 초안들 어떤 것들은 아마 9월 초나 중순 정도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용화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어떤 해외 수요가 수요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먼저 해야죠. 예, 아니,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크레더빌리티가 중요하니까, 신뢰도가. 근데 그러면 그 신뢰도를 만드는 방법은 저는 딱 우리 거를 우리가 쏴서,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우리 걸 쏴야지 누가 먼저 맡기겠어요? 그런데 우리 거를 시험위성만 쏘면 안 되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고가의 시험위성을 이제 우리가 좀 쏴서 성공을 시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전략이 차근차근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좀 리스크를 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R&D 풍토가요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되면 그 신문 방송에서 엎드려 따버리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 부담은 없지만 그 연구소나 산업체에 계신 분들은 그걸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왜냐면, 5년, 6년, 뭐, 하여튼 열심히 해도, 뭐가 실험 실패하면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뭐,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이 다 100% 그거 다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막, 저희 뭐, 기자분들이 뭐, 뭐가 이제 문제냐, 누가, 아니,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가,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책임이야, 그냥. 아, 그래서, 아, 그런 풍토에서는 계획을 어그레시브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그러니까, 뭐, 국산도 우선은 피하고, 부품도, 부품 신뢰도가 국산은 우리가 모르니까, 아주 그, 레퓨테이션이 있는 그 해외 부품을 쓰고, 그 다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빨리 서두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리스크가 크니까, 기간도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연구원들이 뭐 그 무슨 옛날에 독립투사도 아니고 자기 자기가 엄청 그 뭐 비난을 받을 상황을 자처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 그 나사에서 뭐든 쐈다가 뭐 단위 잘못 계산해가지고 화성 진입하다가 그냥 날아간 것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잘릴 거예요. 그냥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그 지금 그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제가 연구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국가연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연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신 박사님이 그걸 프로텍트 해주지 못하잖아 또. 바로 당시 때. 네, 그때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네. 당해봤거든요.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네. 영웅이 되잖아요. 또 시련을 듣고. 발사하다가 도중에 중지되잖아요. 중단되면 네. 그것도 뭐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너무 이렇게 그 기자님들도 이렇게 핸드라이팅 바쁘실 테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잠깐 하면. 네. 그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 갤러리, 주식 그 개미 투자자가 돈 못 버는 이유.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라는.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을 안 하는 이유도 경영진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지금 화성 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네. 제가 보기에 좀 다시 발사체 쪽으로 돌아와서요. 발사체 쪽에서도 이제 산업화 부분이 지금 핵심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본발사, 두 번째 본발사를 하고 나서는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차세대 발사체를, 무슨 발사체를 누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할 거냐가 핵심 또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산업체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 계획을 저희가 좀 이제 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2021년이나 2022년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 갖고 상용화 모드에 들어갈 거냐?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메인 스트림인데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좀 늦습니다. 이게 2021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물론 이제 거기 항우연이 뭔가 뭐 성능도 개량시키고 엔진 성능도 개량하고 경량화도 있고 뭔가 경제성 있는 발사체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서 2021년, 2022년 이후에 예, 또 하면 또 이 준비 기간만 해도 또 한 제가 보기엔 3, 4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형 상용화 계획도 1단계, 2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단계만 한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뭐 그 과학 로켓스톱 과학 로켓스 하고 뭐 그때 1, 2, 3이었었죠. 그다음에 지금 저 나로하고 뭐 항공 쭉 보면 이게 요게 뭐 성공해지만 그다음에 그 다음 사업을 뭐 이제 겁도를 해가지고 승인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뭐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게 가장 그 어떤 그 그런 방식에서 가장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뭔가 하면 산업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뭘 이렇게 예, 뭐, 아,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자기는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공백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인력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줄 수는 없고 딴 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실 2020년에 끝날 게 하여튼 이거 끝나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럼 지금 사실 지금쯤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 뭐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 좀 분명하게 그 계획이 이렇게 청사진에 제시가 돼야지만 그래도 업체가 계속 따라가는 거지 맨날 뭐 이 사업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계획서 내가지고 또 예타 또 해가지고 있잖아 예타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뭐 그러면 뭐 한 3, 4년 놀아버리면 그러면 또 이제 김이 빠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R&D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아, 미리 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의 기본 계획이 네. 매우 중요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 기본 계획으로 해봐도 그게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죠. 아, 기본 계획이야 뭐 그냥 뭐 이렇게 아, 기본의 기본 거니까. 계획은 그 중장기 계획
또 있지만 네. 거의 40년까지의 좀 계획도 있지만은 이번 기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은 물론 이제 예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 있겠지만은 네. 실현될 좀 어떤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정 아, 실현될 대응성이 매우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간 사업을 할 수는 거의 없을 거고 다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타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타를 결과를 보고 예타를 하면 늦는다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탁기적으로 맨날 저기 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데 그건 참 답답해요. 아니 3, 40년을 봐야 되는 걸 가지고 5년 만에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비용 분석하고 여기 어디 지금 뭐 스테피에서 하나요? 지금 뭐라 불러요? 네? 키스텝. 네, 그런 데서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냐 없냐 이런 걸 맨날 따지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이번에 혼났잖아요. 1년 걸린다고. 예타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겠죠. 좀 그런 사업이 있고 그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 있는데 참 이거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예플 설명회도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몇 달씩 그냥 하고 네? 아, 그런 거 진짜 답답해요. 그건. 네. 산업 인프라를 좀 더 강하게 또는 조기에 또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북한 대응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산업 인프라를 조금 더 조기에 구축하는 걸 시도한다면 시험 발사체를 성공을 하고 나서 18년 정도부터 아 19년 정도부터 좀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보다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시험 발사체를 성능을 개발하면서 시험적으로 업체에 맡기고 이걸 가지고 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발사체 갖고 하는 건 너무 크고 두 개 되는 건 별로 아니라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마음은 급한데 갈 것도 막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제 보면 항우연의 발사체 개발하는 사람 인력이 뭐 3,400명 그 사이밖에 예.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얼추 245명이 그것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항우연 개발 인력이 적으면 산업체라도 많이 있으면 예. 좋은데 산업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항우연 같으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니까 정원 한 명 늘리는 것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고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뭐 굉장히 열악하고. 그럼 이제 산업체라도 많이 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박 교수님이나 뭐 신동정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이 가시적이지 못하고 이 뭐 중단이 또 잘 되고 하니까 그 인력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제 생각에는 예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예타. 계속 예타가 가지고 시비 거는데. 아니 이 발사체를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발사체는 계속 해야 돼요 저희가. 네, 뭐 여러 가지 꼭 뭐 상용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수없이 많은 나라가 지금 다 발사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그 뭐 장영실 쪽과 거기 나갈 때도 틀림없이 이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사 국장은 무슨 얘기를 하나 좀 찾아봤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 우주 자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플래닛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사라질 수가 있다. 네, 근데 아니 그런 생각을 나사 국장이 제일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 웹에서도 봤고 TV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발사체를 개발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 화성 탐사할 때 엄청나게 뭘 많이 발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자기네 발사체로도 모자라니까 뭐 다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화물을 나르자. 네? 우주 기술, 화성 기술 건설하는데. 근데 우리는 전혀 참여를 못하면 나중에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투자 순서대로 몇 명씩 그쪽에 이제 보내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가. 그러면 이제 배달 민족은 사라지는 거야,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환경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언젠가는 이제 지구를 버려야 될지도 모르죠. 다 이제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국제적인 어떤 우주 개발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그 100은 당겨 넘어갈 때마다 예탈해가지고 또 뭐 2, 3년씩 김 빼고 뭐 아니 연구원들이 일을 못하고 맨날 그냥 가서 그 설명하고 앉아있고 아 진짜 그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이거 예탈하는 걸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하는 정책 사이드에서 본다면은 예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주 산업이다면은 그 전 분야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적인 인력적인 그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후방 전방으로 산업 효과가 높은 분야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면 미리 하든지 미리 특히 이제 예타의 핵심이 이제 비용 대 효과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 일반 뭐 저런 것들은 또 비용 대 효과 분석이 쉬운데 예를 들면 이제 달 탐사다 뭐 이러면 우주 과학이다 그러면 베니핏을 뭘로 볼 거냐 이게. 베니핏이 당장 그걸 단기적인 베니핏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지. 그걸 경제적인 수치로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하여튼.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주 개발 분야는 그 부분에서 좀 예외적인 조항을 더 된다고 뭐 그 예외 또 예외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이 발사체 사업에 성공하면 이걸 사업을 보내겠다는 걸 미리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제도로는 어쨌든 예타를 1, 2년 전에 다 받아놔야죠. 받아놓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는 아직 사업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성공할지 않은지 모르는데 내가 저기 이걸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조건부로 예타가 통과 안 되냐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 우주 분야는 뭐 블록 예산 형태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논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도상으로는 우주 사업 뭐 위성 사업만 놓고라도 블록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 어쨌든 그 일단 지금은 좀 쉽지는 않다 이런. 그래서 그 우주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업별로만 계속 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발사체 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예산을 만약 이렇게 블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나누는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컨트롤 타워가 또 없으니까 각각 뭐 그냥 또 그 안에서 또 쌓아야 되는데. 우주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블록으로 돈을 딱 받아와서 그냥 거기서 예타 같은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 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주청 말씀 나오기 예, 전에 그치. 제가 보기에는 그 일단 하나 그 발사체 중요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발사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게 뭐 아까 화성 이주 이런 게 나왔는데 일단 저희 지금 국내 현실로 봤을 때 가장 최소 어떤 그 케이퍼빌리티가 달 탐사입니다. 그래서 실은 달까지 가는 그 발사 우주성 능력을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니 아니냐가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나 뭐 정지궤도 요기 레벨에서 벗어나서 달 탐사까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 발사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팬 교수님 말씀하신 뭐 속칭 그 우주 클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주 클럽에 뭐 사람들이 뭐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달까지 갈 수 있는 국간이 아니냐가 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달 탐사는 예타 받으면은 뭔가 경제 가치가 화생적인 건 있겠지만 거기서 뭐 자원을 캐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봐서 제가 그런 경제성이 없죠. 뭘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달 탐사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뭐 예타나 경제 가치가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달 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그런 거에서 그 전체 국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매우 좀 아직은 좀 취약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동감을 하는데 누가 문제인가 하면요.
아, 이 정책하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반대한다기보다 조심스럽고 가장 반대한 사람은 항공우주를 안 하는 다른 과학자들이라든가 엔지니어가 가장 반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국가 R&D 예산을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우주에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다 네거티브예요 그 사람들은요. 네, 그래, 그래서 그 뭐 전체 파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다 보니까 그는 뭐 당연히 이해하고요. 그건 뭐 이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달 탐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 뭐 한 최소한 한 3, 4톤짜리 정지 궤도 위성이라도 올릴 수 있는 지금 그 KSLV보다는 뭐 한 최소한 한 두세 배 정도의 그 네,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가져야 될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네. 지금 소형은 이제 보내는데 조금 더 예, 예.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는 이 모든 우주 개발 사업이 항상 체계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 뭐 발사체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거기 위성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거 해봤자 생색이 안 나는 거니까 뭐 엔진 개발했다고 해도 국민이 환호하지는 않잖아요. 뭐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한국형 발사체도 지금 요 사업에 들어가는 그 뭐 기술 개발만 인정을 해주지 이거 이후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건 돈을 잘 안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연구소 사람들한테 그 우주 개발 충전 기계가 쫙 하면 이렇게 이거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 메토 발사하고 아 그런 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한 3년 간격으로 이렇게 쏜다고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그 거기서 무슨 기술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만약 한국형 발사체 끝나고 뭐 그다음 뭐 정지궤도 위성 한다 그러면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미리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그거를 막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0년 되기 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KSLV의 상용화 계획도 잘 세워놔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발사체에 대해서도 사실 계획을 미리 좀 세워놔야죠. 그래서 최소한 그 사업을 하진 않더라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뭔가를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식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020년 이후에는 그것도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 다음 사업이 가죠. 옛날 식으로 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또 인제서부터 이제 뭐 한국형 정지궤도 발사체 하자 그러면 기술이 있냐 없냐 뭐 그 얘기 하나 또 한 3, 4년 그냥 또 그냥 보내는 거죠. 아 너무 제가 지금 네, 그 저기 어쨌든 저희 저기 예 마무리 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기 마지막으로 좀 안 됐던 게 아까 우주청 설립 관 분야에 대해서 우리 황 교수님하고 저기 신 박사님 의견을 좀 어떠신지 예 저는 이제 우주청 그게 뭐 우주청이든 아니면 우주 전담 뭐 예. 기관이든 간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과기부든 뭐 미래부든 한 부처가 이제 주도하는 우주 개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해온 위성 사업들도 다 그렇고 발사체도 그랬죠. 근데 이제 위성이나 우주가 특정 부처가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리 안 하면 기상청 관련되죠. 또 해양 그 관측하면 또 해수부 관련이 되죠. 또 환경 오염 관련하면 환경청 들어가죠. 또 그다음에 국방 관련되는 데가 들어가죠. 국토부 관련되는 사항 들어가죠. 이게 이제 다부처적인 성격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이거를 이 리소스를 어떻게 얼로케이션하고 순서를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로드맵을 어떻게 갖춰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조로는 어려운 거죠. 물론 뭐 지금 우주 개발 뭐 우주 개발 지능 기본 계획을 국가적으로 수립한다고 하지만 그 뭐랄까 그 컨트롤의 힘은 굉장히 좀 느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성 개발, 위성 활용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전담 조직. 그게 예. 정부 조직들을 외국의 경우는 그게 정부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 혹은 법률로 위임받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그 형태는 뭐 나라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우리한테 적절한 모델을 뭐 찾아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주청 같은 조직은 이제 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없어요. 그래서 2009년에 그 국제 우주대회 할 때 제가 그때 뭐 프로그램 체어를 맡아가지고 뭐 저기 외부 사람들하고도 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플래너리가 그 플래너리 세션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주청의 그 헤드 오브 에이전시라고 해서 뭐 나사, 작사, 뭐 이스로 뭐 이렇게 이사 뭐 이렇게 와가지고 쫙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누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가야 될지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항우영 원장이 나간다고 그때 예. 이주진은 아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주진 원장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이 그때 교육과학부가 거기 하고 얘기했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연구소인데 우리가 나가야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과장님이 그래서 보니까 사실 거기가 주문 부서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결국은 이제 그 이주진 원장이 나가서 네. 그 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전문 기관끼리 뭐 얘기하려고 해도 항상 지금도 문제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면 여기 연구소지 우주청이 아니라 우주청은 정책을 자기 책임지는 건데 그런 게 계속 사람이 막 로테이션 되는, 뭐 그때는 과장이 4번 바뀐 적도 있어요, 1년에. 네, 그런 데서 이거 맡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그러니까 연구소하고는 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책도 계속 제안을 하고 이렇게 예산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우주청을 항우연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주청은 규모가 작더라도 그걸 어느 소속을 하든 간에 작더라도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뭐 연구소하고 산업체하고 이런 뭐 이런 걸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지금 연구재단에다 우청을 둬도 괜찮다고 생각해. 신대장님 생각해. 네, 신박사님이 우청 맞. 우청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이나 일본.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나사는 A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그다음에 JAXA는 A가 에이전시가 맞아요. 저희는 이제 ADD 국과연이 이제 A가 에이전시가 맞아요.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일본 쪽에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떤 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죠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 쪽은 좀 조금 많은데 JAXA 같은 경우는 인력이 1,500명입니다. 1,500명인데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한 1.5조.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원이요? 원이요. 그러니까 항우연의 3배 정도. 별로 안 크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이 데이터가 그 통계라는 건 좀 다르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소화하는 것만 1.5조인지 일본 예산은 좀 더 커요. 우주 예산은 어쨌든 저는 이제 일본 모델이 좀 우리나라 정서나 어떤 상황에 좀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에이전시 하면서도 R&D를 하는 거죠. R&D의 중심이죠. R&D 네, 근데 정부 기능은 없어요. 정부는 거기에 정부는 문부과학성이 네, 하는데 문부과학성 이제 수상 지금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네. 네. 그럼 이름을 그런 에이전시라도 붙여주든지 그러면 항우연에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 적어도 문부과학성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요. 이제 작사에서 그리고 이제 R&D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사 예를 들면 나사의 기능이 이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정부 과기 정통부가 갖고 있고요. 또는 뭔가 이렇게 관리나 모니터링 기능은 연구재단이 갖고 있고 연구개발 아이덴티티는 항우연이 갖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사 기능이 저희는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주청 문제는 이 세 개의 기능이
정책 기능, 어떤 관리 기능, 연구 개발 기능이 동시에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항용 기능만 에이전시에서 뭐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시연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주청이 그게 맞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이 우주청을 어떻게 디파인하게 나름인데 청이라는 거는 구보다는 낮아요. 레벨이, 급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모델이 좀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과기부보다 조금 더 과기부 중심으로 하되 조금 더 상위 기능, 그러니까 이러면 청와대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뭔가 기구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우연 같은 경우는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어떤 연구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예화시켜야 돼요. 연구 정예화시키면서 자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고급스러운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카파를 갖추면서 그렇지 않는 부분은 산업체로 이관하고 그러니까 최소 체계 개발에만 지금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을 아니 돈을 안 주니까 작사가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항우연의 기능이 이제 시대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과거에는 국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체계 개발이든지 뭐 위성 발사체 뭐 다 이제 해왔죠. 그런데 예. 이제 조금 이제 민간 쪽에도 이제 기술이 이제 축적이 되고 예. 또 어느 정도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도 이전하고 뭐 하면서. 이제 체계 관련되는 위성 체계 관련되는 건 이제 민간에 넘길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핵심 기술 개발 뭐 이런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여러 부처가 막 다양하게 위성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예. 또 그걸 민간에다가 이제 주게 될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위성 개발 경험을 가진 어떤 집단이 그런 것들을 또 뭐 감리를 한다든지 봐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논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예. 단계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청은 아니에요. 그 예. 밑에 단계고 정부 레벨에서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밑이든 총리 밑이든 뭐 하긴에 그런 뭔가 엄부처적인 조직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